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6강 이그잼플 2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고요. 자, 메이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아무래도 be 되는데, 자, 내추럴리는 삽입절이고요. 자연스레. 자, 자연스레. 자, be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갔죠. curious 호기심. 자, 우리는 호기심 있는 동물들이 돼요. 자, but 그러나, 자, once는 여기서 if절의 느낌으로 한번 하기만 하면이죠. 한번 우리가 have formed 현재 완료 썼죠.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이요. 한번 형성하면은 an opinion 모음이죠. 자, 의견을 형성하기만 하면, 자, about something 자 무언가인데 대승 약구죠. 자, that are reluctant to change our minds. 자, 우리는 무언가 형성되면 의견이, 자, 우리는 reluctant예요. 주저한다. 자, 주저하는데, 자, 뭐를 to change를 바꾸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여기서 reluctant to change도 사실상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으로 봐도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주저하면 바꾸는 것을 주저한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attached 또 과거분 아니 수동으로 썼죠. 과거분사 어태치는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요. 자, to our belief, 우리의 믿음에, 믿음. 자, partly because 삽입절로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familiar 빈칸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숙 또 진숙 친숙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partly because 삽입절이고, 자, 우리가 reflect 반영하기 때문에. they가 말하는 게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beliefs. 그래서 beliefs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들이, 스펠링이 뭔가 하나 빠졌네. 자, 이러한 믿음들이, 자, reflect.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reflect 하기 때문에,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찰청을 반영하죠. 정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partial because, 부분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또 dislike. 그래서 싫어하다. 자,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주의하시는 게 지금 단수예요. 단수 동사 종속절은 that도 말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은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자, comes from 오기 때문에 questioning 질문. 자, 질문하는데 tha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도 beliefs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그럼 내가 믿고 있는데 내 믿음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 여기서도 뭐 억지로 비컨 넣자면은 uncertainty 정도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 know, 나는 알아. What I think, 의주동이죠. 간접의 문문으로 썼어요. 내가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아. 자, 좀 자만이죠. 여기서는 arrogant한. 자, so 그래서 please don't confuse. 절대 confuse. 혼란. 혼란. 아, run 이렇게 하면 힘드네요. 혼란시키지 마라. confuse. 자, 그래서 confuse는 전체적으로 with입니다. with facts, 사실과. 그러니까 가짜 사실 뭐 이런 거죠. 일단 한번 신념이 생기면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지죠.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또한 삽입절이고요. 자, tend to 경향이 있는데 동사 원형 prefer,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prefer A to B예요. 그래서 to 이렇게 썼어요. to가 여기서는 than의 뜻으로 쓴 겁니다. 자, 우리는 선호하는데 common sense pursued는 상식적인 거짓. 자, 거짓을 거짓이죠. pursued 상식적으로 거짓인 것을 to 뭐보다, 자, complex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보다.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인데 너무 복잡해서 빡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믿는단 말이죠. 왜? 귀찮으니까. 자, why를 여기서는 반면의 뜻이겠죠. 자, 반면에, 자, search가 말하는 search intellectual laziness가 들어가는 게 이거죠. 상식적으로 거짓인 걸 믿으니까 해서 laziness가 되는 거죠. 자, 하면은 그러한 지적인 게으름,
지적인 게으름이라고 들어간 게 뭐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안 배우려고 하는 이게 문제죠. 딴 사람 말이나 믿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파악해야지. 그럼 나중에 이용당하다 버려집니다. 진짜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스스로 모르는 사실을 조언을 구했을 때 다 등쳐먹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가혹한가? 자, 여튼 본인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고집이 아니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지적인 게으름은 메이 조동사 또 동사원형.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아마도 understandable, 이해 가능. 아, 네가 기억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알겠어. 자, 그 다음 it means that. 자, 그것은 의미하는데 가져와 진주오겠죠. 자, when we are confronted. confront는 무슨 뜻이냐면 직면. 우리가 직면되어질 때 pp. 자, with 뭐와 함께? evidence, 증거와 함께. 어떤 증거? 자, 대시 또 앞에 나오는 증거 수식해주는데 단수, 단수, 종속도에도 단수동사. evidence 한 개로 썼죠. 자, 이 증거가 threatens, 위협을 한다면은 우리의 의견에. 자, 그 다음 종속조로서 또 대생략 구조예요, 여기서. 자, 어떤 의견이냐면은, 의견들이냐면, sometimes 우리가 가끔 find it, 감목적어죠. easier, 그것이 더 쉬운데 to reject, 진주어죠. 진목적어. 거절하기에. 자, 그리고 and then forget, 잊어버리고. 자, 그 증거를. 자, then 뭐 하기보단 revise our opinion 하기보단. revise는 재수정 하는데, 최수정. 와, 재수정이라. 재수정 하는데, 우리의 opinion, 의견들을.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요 문장도 주관식 문제로 나오기가 좋으니까 줄을 쭉 쳐놓을게요, 문제. 뭐, 전부 다 치기보다는 한 지문에서 하나 정도는 외워져야 되는 이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은, 자, 그러한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싫은 거 안 믿는 거죠. 차라리 그냥 거짓 상식을 믿는 그러한 지적인 게으름 아마도 이해 가능해. 자,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기 때문에 너가 직면되는데 증거인데 우리의 의견에 반대되는 증거를 직면했을 때 가끔씩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게 쉽다고. 내가 이걸 믿느니 에이, 안 믿을래. 그리고 까먹는 게 쉽다고 그 증거를. 자, 된 뭐보다는 내 의견 바꾸기보다는. 왜? 빡치니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은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까요? 자, 여기까지. 자, as you may have noticed, as는 뭐뭐 하듯이로 썼네요. 자, 너가 may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have pp, 계속적 요법이죠. 완료해. 자, 너가 아마도 계속 알아차려 왔듯이. 자, 왠 사람들이 lose an argument 해요. argument는 논쟁. 논쟁에서 질 때. 그 다음 그들은 여기서도 핑크하는 게 굉장히 좋죠. 얘는 rarely. 틀린 거 골라라 문제. 자, rarely는 거의 바꾸지 않는다. 그들의 의견을. 그래서 부정어. 거의 바꾸지 않는다.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 아, 내가 졌는데 바꾸겠어? 이렇단 말이죠. 토론 자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순진하게 I believe in you 하면은 사실은 얘가 나쁜 사람인데도 여자는 계속 I believe in you 이렇게 하죠. 왜? 자기 믿음이 무너지거나 귀찮으니까. 이런 식의 순진한 사람들을. 특히 순진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얘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결국엔 신념이 되고 신념이 종교가 됩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의외로 좀 유돌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유돌이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믿음을 고수하려는 성향.